정리를 좀 잘해야겠네요. 주목. 레시피는 배추 세 포기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무게가 2kg 정도의 싱싱한 배추를 겉잎은 떼어내고 반으로 갈라서 준비합니다. 배추를 절일 차례. 맥주컵 20컵 분량의 물에 굵은 소금 4컵을 잘 녹여주세요. 배추 사이로 소금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금물을 끼얹어준 뒤 두꺼운 줄기 부분에는 우소금을 조금 얹어줍니다. 준비된 배추는 7시간가량 절이는데요. 이때 2시간마다 배추 위치를 위아래로 바꿔줍니다. 절인 배추는 물에 꼼꼼히 씻고 2시간 이상 체에 맞춰 물기를 빼주면 됩니다. 죽에 넣을 육수는 무 5조각과 파 2개, 양파 1개의 껍질과 씨를 제거한 배추 10개에 물 6컵을 넣고 센 불에서 20분간 끓인 뒤에 건더기는 걸러내주면 완성입니다. 만든 육수의 반은 찹쌀가루 한 컵에 섞어서 센 불에서 끓입니다. 찹쌀죽이 끓어오르면 4분간 뜸을 들인 뒤 식혀주고 나머지 반은 밥 한 공기와 함께 갈아주면 죽쑥이도 끝! 찹쌀풀 2컵, 밥풀죽 2컵에 배와 사과 반개, 양파 1개와 무 4분의 1개를 간 양념 5컵을 넣어줍니다. 매실액 10큰술, 간 마늘 7큰술, 간 생강 2큰술 반을 넣고 새우젓은 4큰술, 멸치액젓은 5큰술, 소금은 1큰술 반, 두유는 7큰술을 넣고 고춧가루 3컵을 넣은 후 2시간가량 고춧가루가 붓길 기다려주세요. 그 뒤에 파 3개와 갓 반단을 잘라넣고 버무립니다. 배추 속은 줄기에는 많이, 이파리는 스치듯 발라주고 배추 겉잎과 위생비닐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해주면 맛있게 익는 배추김치가 완성됩니다. 7시간 반 익으면 되겠네요. 이게 좀 번거로워도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황금 레시피와 함께라면 올해 김장도 문제없겠죠?